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사이버다임. 네, 사이버다임 굉장히 오랜 회사죠. 전문 기업이죠. 사이버다임의 한만용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만용입니다. 자, 사이버다임 제 창업자, 현 대표님. 지금 현 의장님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현 의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네. 잘 계십니까? 예, 잘 네. 계십니다. 네. 자, 먼저 사이버다임도 회사 이름이 특이한데, 예. 사이버다임의 회사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업하실 때, 사이버 네. 시대의 패러다임을 장악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장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98년도인가 창업이? 예, 네. 그때 했을 맞습니다. 때 이제 예. EDMS 쪽 해가지고 전문 기업 쪽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한번 EDMS, 또 ECM, 또 오늘도 비욘드 ECM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세 가지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애정남처럼 좀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쨌든 문서들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뭐 네. 다큐먼트를 관리한다, 뭐 일렉트로닉 다큐먼트, 뭐 엔터프라이즈 다큐먼트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EDM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문서들이나 생산하는 문서들이 그냥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그렇죠. 2D, 3D 도면, 다양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라는 영역으로 확장이 된 것이 이제 ECM이라고 ECM.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비욘드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다면 이제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축적하는 전 라이프사이클 영역을 업무랑 연결시켜서 뭐 협업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생산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욘드 ECM이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자, 업무랑 연결시킨다는 것을 약간 좀그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통해서 생산되는 문서들이 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아주 특이하거나 좀 재밌는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뭐 PD님도 저녁 때 소주 한잔 하시면 술집 가셔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 서명 이미지를 다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미지들도 다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를 출원하거나 신약 승인을 받고자 할 때도 다양한 문서들이 발생하고 민원 처리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ECM이라는 리포지토리 속에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에 있는 서비스나 업무를 뭔가 개선시키려면 결국은 거기에 모든 컨텐츠가 다 연관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쉽게 컨텐츠를 뭔가 현업에서 IT 부서 막 뭔가 뭐 요청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그 컨텐츠를 내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이제 겁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이고, 뭐 생산된 컨텐츠들을 그렇죠.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하고 이것이 잘 연관, 비욘드 ECM이 같아요. 된다면 결국은 그 사상이 현업이 그 컨텐츠를 물론 ECM 관리하는 건 이제 IT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현업에서 그런 이제 ECM을 아주 내가 쉽게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인 거. 왜냐면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제 뭐 클라우드도 쑥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매번 예전처럼 뭔가 어떤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요청을 한다든지 그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사이버다임의 ECM이죠? 비욘드 그렇죠. ECM이지만. ECM의 구성 좀 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저희가 ECM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인프라가 되는 거는 이제 리포지토리 엔진, 소위 이제 풀 ECM 펑션을 가진 리포지토리 엔진이란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업무랑 결합되면서 이제 태스크를 핸들링하는 엔진, 스마트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스마트 협업,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거나 축적된 업무나 컨텐츠들을 적절하게 어널라이즈, 그러니까 분석하기 위한 모듈들 같은 것들이 결합돼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컬래버레이션 하셨는데, 이렇다면 내 문서가 있으면 어떤 그뭐 기한서라든지 어떤 뭐 제안서 같은 거 있으면 그 초안이 있으면 그 문서를 갖고서 뭔가 그 구성원들이 관심 구성원들 거기서 뭔가 이게 댓글로 아니 뭘로든지 이게 같이 협업을 할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를 공유하고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 결과물들이 다시 문서에 쌓이고 그 문서들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URL 기반으로 유통되고 이런 환경들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그 같고요. 문서 자체도 자체지만 그 문서에 관련된 그 관계자들의 어떤 그 온라인으로 뭔가 서로 댓글로 소고방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것들도 하는 거죠. 다 그것도 같이 문서처럼 자산화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문서를 둘러싸고 묻는 어떤 정보들이 같이 관리되는 형식을 말씀드린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문서 컨텍스트를 보관하는 기능도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번 주말서부터 랜섬웨어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는데 예. 랜섬웨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 슬라이드 자체가 굉장히 따끈따끈하네. 따끈따끈한데, 네네네. 지난 주말에 다 겪어보셨기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네. 전 세계를 강타했고, 네. 검색 포털 사이트에 실검 1, 2, 3위를 할 정도로 그렇죠. 강타를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랜섬웨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들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 성과물, 문서, 도면과 업무 성과물을 암호화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암호화하는 거죠. 그렇죠, 악의적인 그렇죠. 의도로 암호화해서 어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풀어주지 않는 네네. 일종의 협박수단이고요. 오늘 발생한 거는 지금 오전 현재 150개국 20만 대 PC가 네. 감염됐다. 한국에서도 아마 감염 사례가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이제 피해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데, 저희가 이제 ECM 기반으로 문서 중앙화나 이런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보통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보안 툴들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런 툴들이 지금 랜섬웨어 같은 도구에는 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네. 안티바이러스나 EPP 그렇죠. 같은 경우는 주로 알려진 위협들이라든지 그렇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DRM 같은 경우는 암복호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완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시 암호화하게 되면 랜섬웨어가 사실 굉장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업무 환경이 아니라 업무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새 이게 보안이란 것은 보안과 해킹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모순이지 예. 않습니까? 계속 창이 좀 세지니까 방패가 또 막아놓으면 무조건 뚫리지 않을 수 있다는, 뚫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금 어떤 데이터의 어떤 백업이라든지 보관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데이터가 또 예전하고 달리 데이터가 우리 비즈니스에 이제 굉장히 핵심 경쟁력 요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앞에 언급드렸던 이제 외부에서의 위협, 랜섬웨어 같은 외부에서의 위협이 왔을 때 문서중앙화, ECM 솔루션들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방어하거나 또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의 샌드박스 구조라고 해서 허용된 프로세스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알려지지 않은 프로세스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어 수단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문서나 컨텐츠들이 서버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라고 했을 때, 필요시 사용자가 로컬에 문서를 연다라고 하면 서버에 있는 문서를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내고 로컬에서만 따로 접근하게끔 하니까 서버는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모두 저희가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저희 API를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젝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저희가 랜섬웨어 방어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제 구조화를 시키다 보니 이런 외부 위협이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갖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랜섬웨어가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저는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웜이 같이 합쳐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조사를 해보면, 여담입니다만, 한 사용자가 두번 랜섬웨어, 동일한 랜섬웨어에 걸리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 고객, 예, 충성 고객. 맞습니다. 랜섬웨어를 만들어준 마켓플레이스도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신 분은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버실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정직한 IT 밴더들은 또 이제 잘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죠. 이런 것이 점점 요새 공기가 안 좋아지니까 공기청정기가 잘 팔리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되면 ECM 시장도 의외로 또 괜찮은 수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중요한 같아요. 어떤 소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이런 차세대 ECM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업무하고 이제 연계된 ECM 이것이 본부장님 보시기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에 좀 많이 적용이 될것 같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ECM은 굉장히 스테디셀러 형태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번에 대통령 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업무 지시를 할때 문서로 지시를 하고 서명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문서도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의 기록물이라든지 각종 결제 문서, 그리고 가장 노멀한 니즈에서부터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융상품 계약 첨부 서류, 생산 제조의 3D, 2D 도면들에 대한 또는 각종 프로젝트 산출물, 영업 기밀, 영업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컨텐츠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랜섬웨어로 대표는 외부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툴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저 어떤 그런 말씀 같은 것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처럼 이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다양화됐으니까 그럼 다양한 것을 위해서는 아까 뭐 퓨스트처럼 아니 아까 그 카미나리처럼 올프레 스튜디오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런 ECM처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뭔가 대응해 줄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뭐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는 정형화된 업무, 보통 스트럭처드 업무들은 이제 뭐 그룹웨어, 뭐 ERP, BPM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한다면 비정형 업무들, 애매하게 발생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핸들링 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컬래버레이션을 할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결국 결과물은 이제 문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 이게 그 실제로 이제 뭐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SMB 아, 중소기업 그렇죠. 중견기업에도 예. 많이 쓰이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 뭐, ECM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굴지의 그룹사 기업들에서 중심으로 이제 도입이 됐다면, 현재는 중견, SMB, 특히 그 생산 제조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좀 납품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호하셔야 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되는 컨텐츠들이 도면이나 성과물들입니다. 산출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손쉽게 구입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이제 제품이 구비되어 있고요. 또 소호나 뭐 벤처 사업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아까 제조 하시니까 요즘 또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열풍이 좀 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잘 포장하셔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일부로 참여하는 아, 경우들도 많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석 쪽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뭐 업무나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앙에 잘 체계적으로 쌓여 있다면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업무나 컨텐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도구들이 탑재됐을 때 문서와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그 요소들 또는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낸 어떤 화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건 어떤 화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ECM 그럼 되게 이제 그 낯서실 수 있는데 결국 화면상으로 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탐색기, 그리고 뭐,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에 보여지는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떤 클라이언트 화면들에 최적화된 또는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이제 쭉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거 탐색기는 굉장히 익숙한 맞습니다. UI지 예. 그래서 않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요 ECM 브랜드는 뭡니까? 지금 ECM 브랜드는 지금.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 예, 야. 운명입니다. 올인하신 것 같네. 예, 데스티니. 맞습니다. 예. 데스티니. 데스티니 ECM. 자, 데스티니 ECM을 지금 본부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제 저희는 그 관심 있는 영역이 보통 저희가 비정형 콘텐츠 또는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로세스, 언스트럭처드 콘텐츠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콘텐츠들을 만드는 영역에서부터 유출을 방지하는 영역까지 또는 그 콘텐츠들이 축적돼서 활용되는 저장되는 공간에서부터 사용자에게 표현되는 공간까지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저희 제품이나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ECM이 현재 뭐 저희 회사 제품 중에 가장 잘 나가기도 하고 보안 제품으로도 현재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좀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종의 기업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끔 만드는 데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우리가 글로벌하게도 보면 전 세계의 리딩한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결국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예. 것처럼 이제 이런 그 B2B IT 분야에서도 기업의 콘텐츠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외산 솔루션들하고 경쟁을 하면 저희는 사이버 다이빙이지만 경쟁사는 오라클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지금은 이제 매각됐습니다만 EMC였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기업들하고 실제 경쟁을 해요. 그만큼 그 글로벌 거대 기업에서도 판단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런 영역들에서 저희가 국내 기술로 국내 시장, 국외 시장에서 그런 벤더들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갔다 왔고요. 그 본부장님께서도 그 좋은 질문에서 한분 이름을 예, 기억했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용 계시면 저희 정보서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숙님, 문서 중화가 문서 관리, 보안 등의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 속도 저하는 필연적인 것 같은데 이런 속도 개선을 위해서 보완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보통 로컬에 있는 문서를 여는 것 대비하면 이제 서버에 있는 문서에 접근해서 일련의 이제 다운로드 과정이 결합되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저하는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워낙에 IT 인프라가 좋으니까 체감상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요. 사이즈가 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약간씩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기술이라든지 전송 구간 압축이나 또는 실제로 저장할 때 압축 기술들, 스트리밍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최대한 체감 속도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님은 랜섬웨어 여러 번 걸려봐서 아는데 저는 할인해주겠다 멘트가 안 뜬다고. 다음번이 아마 바로 그 다음번이 아마 한그 번도 메타일 한 번도 겁니다. 한 예, 번, 예. 맞습니다. 이용규님 한 번도 한번 걸려보세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김용준님 랜섬웨어 감염되면 중앙화된 문서를 사용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죠.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예. 이용규님께서 단순히 개인 질문으로 랜섬웨어 지금도 감염된 기사가 뜨는데 일반인이 개인 컴퓨터를 랜섬웨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에서 아마 답변을 주셔야 될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트워크 선을 일단 뽑으시면 당분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예,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유진님은 랜섬웨어에 정말 안전한지요? 라고. 우선 저희가 납품한 고객사들에서는 저희 그 중앙화 서버, ECM 서버에 있는 문서들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요. 랜섬웨어를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한건 아니지만 앞에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저희도 계속 새로운 랜섬웨어를 찾아서 테스트해보고 뭐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안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홍준님께서는 커멘트 주신 게 랜섬웨어는 실행 파일이 아닌 문서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다른 바이러스와 차별화하는데 이러한 문서와 데이터는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백업이 된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최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나 중요 자료를 중앙의 서버에 암호화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ECM 같은 것이 완벽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커멘트 주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홍준님께서 질환지교 시큐리티 제품인 다큐온과 비교를 해주면 고맙겠다고요. 저희는 20년 된 제품이고요. 다큐온 올해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기숙님, 예기치 않은 문서 중앙화 솔루션 장애나 네트워크 단절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서 업무가 마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문서 작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 예, 뭐, 그, 저희가 로컬에 작업할 때는 로컬에 좀, 그, 블럭 암호화 기술을 써서 암호화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서는 그냥 네트워크에 단절돼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네트워크 이어지면 그때 필요에 따라 업로드를 한다든지 추가 반영을 할수 있도록 뭐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서우승님, 문서 중앙화가 NAS 형태의 파일 공유에 사용하는 거와 보안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요? 우선 이제 문서 중앙화라고 좀 올해는 그 많은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그 인프라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솔루션은 이제 그 ECM인 거죠.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NAS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ECM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기술들을 갖고 있고 상세한 어떤 그 이력이라든지 버전이라 리비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특화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기능이 특화돼서 문서 중앙화나 파일 공유 서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원주께서 문서 중앙화는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솔루션은 악명이 높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지요? 사용의 편의성 말씀하셨는데 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그뭐그 비욘드 ECM 예, 그 어떤 맞습니다. 그 현업의 업무에서 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문서 중앙화를 처음 도입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 관리 차원 상당히 좀 저항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PC에서 편안하게 쓰시던 것들을 모아서 서버로 다 옮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버에 항상
액세스를 해서 다운을 받고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기업은 정책을 적용하거든요. 네네. 보안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적용하다면 기존에 쓰시던 것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 활동을 결합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서버에 저장이 돼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남들이 잘 쓰시는 문서들도 같이 조회 활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PC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은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라면은 네. 한번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영익님, 문서중앙화 솔루션 사용 시에 파일 접속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용자 계정 관리는 독립적으로 제공하시는지요? 아니면 AD를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지요? 뭐 저희는 그 기본 사용자 계정 관리 저희 자체 모듈을 갖고 있고요. 만약 기존 기업에서 AD든 HR이든 어떤 인사 정보를 갖고 있다면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동기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구님,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다 보면 속성에서 파일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날짜가 계속 변경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트레이스 다운할 수 있는지요? 우선 요거는 이제 그 이디스커버리 이슈랑도 좀 결합이 됩니다. 네. 뭐냐면 PC에서 문서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문서의 속성에는 어느 PC에서 언제 이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정보가 기록이 되게 그렇겠죠. 네. 그 정보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증거로도 이용이 돼요. 그래서 네네. 그 정보를 유지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저희는 그 저희 뭐 여타의 사례에서 이제 이디스커버리 관련된 대응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실제 로컬 PC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네. 또는 이관할 때 그런 정보들도 모두 별도로 보관하게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긴 어떤 속성 정보들도 효과적으로 네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붉은 낙엽님, 국내 도입 사례 및 그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예산이요. 예. 아까 SMB 어플라이언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SMB로 하면 이게 뭐 억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에서 그 SMB 같은 경우는 과금형 서비스까지. 아.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존재를 하고요. 아, 네. 뭐 국내 도입 사례는 저희가 뭐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앞서 하셨던 S그룹 계열도 있고 뭐 G그룹 계열도 있고 L그룹 네네. 계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에도 중앙부처들도 있고 네네. 또는 지역공단에 있는 각종 생산업체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고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전에 EDM에서부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뭐 기존 고객사 한 600군데 되고 네. 그다음에 유무상 유지봇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10년 이상 고객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계속 그런 어떤 활동들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문서협업을 했을 때 수정 이력 관리가 누가 했다는 이력만 관리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수정하는 것까지 상세히 이력 관리가 되는지요? 첫 번째 이력 관리는 저희가 그 누가 언제 어느 IP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굉장히 상세하게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서 수정 예를 들면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뭐 A라는 문서가 어느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ECM 영역은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아마 뭐 조만간 이제 클라우드 오피스 류들하고 결합이 되면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문서들, 네. HTML이라든지 뭐 법률 이런 텍스트 기반의 문서들에서는 저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오피스웨어나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련된 아직은 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자,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괜찮죠? 그 다시는 랜섬웨어 걸리시지 말라고 아까 아마 이원규님 네네, 알겠습니다. 선물을 네네.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영규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분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렸고요. 여러분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이미지 올리셨는데 아직 또 몇몇 분들은 그냥 실뢰만 있거든요. 여러분 실뢰에서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토크IT에서 앞으로 거의 매일 방송 있으니까 여기 굉장히 소통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오프라인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얼굴 보여준다면 굉장히 서로 좋은 진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는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부장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그 저희 사이버다임은 비정형 콘텐츠라는 영역에서 한 대략 한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왜 한우물을 파고 있냐. 저는 여담으로 아직 물이 안 나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그 우물을 계속 팔 생각이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스템 벤더로 글로벌 업체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연락 주시면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토크IT IT 프리뷰 마친 거였고요. 여러분 오늘 토크IT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토크IT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진하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구글에 가서 뭐 토크IT 치시면 과거에 했던 천여 개 방송에 다시 보기들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